동시에 비교해보면 좀더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3초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올해 초반부터 신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GV80을 선보였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쉐보레에서 트레일 블레이저를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산타페와 함께 중형 SUV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차량이 있죠. 바로 소렌토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3대 차량이 동시에 출격을 하는데요. 7세대 아반떼와 제네시스 3세대 G80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르노 삼성 XM3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벌써 한 5대 정도의 차량이 출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두 달 뒤죠. 중형 SUV 시장에서 부동 1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출시까지 60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많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실제 시장에서 반복적인 정보 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라서 저의 뭐 감으로만 전달해 드린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 정보도 다시 몇 번씩 확인하면서 최대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하며 벌써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5부까지 전달해 드리게 되는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이 궁금하신다면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부 영상에서는 유튜브 자동차 채널인 유니지 TV와 콜라보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확인된 정보를 최초로 공개해 드리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유니지 TV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성형수술은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식과 같은 것이죠.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물론 전면부의 디자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범퍼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 그릴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유니티 TV에서 제공해 주신 사진을 보면 마치 터널을 연상시키는 굵은 선의 새로운 그릴 디자인과 위치가 조금 변경된 것 같은 주간주행 등 그리고 헤드램프를 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까지는 확인하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확대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헤드램프의 위치와 형상입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좀 더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3초의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3, 2, 1. 최대한 비슷하게 사이즈를 맞추고 차이점을 찾아봤는데 헤드램프의 위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세로 타입 헤드램프가 가로 타입으로 변경되면서 위치가 기존보다 한층 위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내부에 두 줄의 창을 연상시키는 세로 타입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 중앙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헤드램프의 위치가 확실히 위로 올라온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부에는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범퍼와 단 좌우에 낮은 위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한층 낮아지고 와이드한 디자인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주행 등 윗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파벳의 T자, 바로 윗부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하부의 디자인은 두 줄에 주간주행 등 좌우에 각각 한 개씩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가 제공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줄의 주간주행 등은 아래로 진행될수록 자세히 보시면 안쪽으로 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자형 주간주행 등은 마치 토벌망치를 연상시키는 듯한 디자인인데요. 현행보다 한층 강인하고 터프한 느낌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에서 실차에 가까운 예상도를 제공하는 유명한 렌더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아차 채널의 예상도를 보며 실제 차량과 유사한 느낌의 예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참고하는 채널인데 신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디자인만 보고 예상도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 상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차 채널은 최근에 소렌토를 포함해서 적중률 높은 예상도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과한 느낌도 있지만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산타페와 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보며 위치가 변경된 헤드램프가 그릴 양쪽에 위치하면서 더욱 와이드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한 줄로 연결된 디자인이죠. 덕분에 차량이 한층 더 커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느낌도 많이 다른데요. 현행 산타페는 세련된 슈트를 입은 신사와 같다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더 젊고 강렬하고 터프한 좀 공격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테일램프, 리플렉터와 함께 되어 있는 방향지시 등, 그리고 하단 부분의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전면부처럼 파격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 역할을 하는 테일램프는 내부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산타페와 비교해보면 산타페 디자인은 블랙홀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굵직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만 보고 예상해본다면 G80 테일램프와 유사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점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위장막 차량에서 현행 산타페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의 테일램프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차 과정에서 실제 차량에 적용이 된 것인지 현재는 조금 파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사진이 비교적 최근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산타페 TM의 경우 범퍼 하단 좌우에 방향 지시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하단부의 붉은색 리플렉터가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유사한 디자인의 방향 지시등은 이 사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기존처럼 범퍼 하단부에 방향 지시등이 제공이 될지 아니면 신형 소렌토처럼 테일램프 쪽에 제공될지는 현재로서는 방향 지시등이 작동되는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부 디자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밀러의 디자인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밀러 하단부의 램프하고 카메라, 서라운드뷰 역할하는 카메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면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항상 선보이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선보이기 때문에 두세 개의 종류의 새로운 휠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산타페에서는 18인치와 19인치의 휠이 제공이 되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20인치의 휠도 새롭게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비에서 제공한 위장막 차량에는 무려 20인치의 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255, 40R, 20인치인데 커진 일로 인해서 주행 질감은 단단한, 즉 주행 질감에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승차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승차감에 한마디로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중형급 SUV에서 20인치는 약간 과도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유니티 TV에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제 차량의 하부를 최초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었죠. 따라서 20인치가 적용이 되었지만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30mm 정도의 지상구가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서스펜션도 조금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승차감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하체를 통한 3세대 플랫폼까지 적용을 확인해봤는데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형 소렌토와 경쟁하기 위해서 3세대 플랫폼까지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된 점은 정말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내 디자인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홈케이 제공해주신 유니티 TV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